성탄절을 앞두고 국내와 해외에서 오너먼트, 초콜릿 등으로 만든 대림절 달력, 즉 어드벤트 캘린더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최근 습관을 추적해 형성한다는 의미의 트래커를 활용해 올바른 말씀 묵상을 실천하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탄절 전 4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념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19세기 초 독일의 한 기독교 가정은 자녀들과 날짜를 세거나 초를 켜는 등 대림절을 맞이했다고 알려집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대림절을 올바르게 묵상하도록 돕는 방법이 있습니다. 습관을 추적하며 형성한다는 의미의 트래커. 이를 활용해 대림절 4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 대림절 트래커입니다. 대림절 초를 밝히는 촛불 또는 창문 너머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스티커를 붙여 그림을 완성하도록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들만큼은 이 크리스마스를 그 본연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탄절을 위한 대림절 트래커를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현재를 살고 있는 저희가 그 창문 너머로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대림절을 이제 보내고 그 모든 의미들을 묵상할 수 있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대림절 트래커가 특별한 이유는 교역자와 함께 말씀 선정과 디자인을 직접 구상했다는 겁니다. 이에 단순히 묵상에 그치지 않고 묵상 질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어지도록 했습니다. 벨러스트 고우나 팀장은 구약과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과 말씀을 정리했다며 예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던 유대인의 마음을 연결해 묵상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 사실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의미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특히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그때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연결해서 묵상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 등으로 활용 가능한 대림절 트래커는 대림절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습관 형성에 중점을 맞췄습니다. 거창한 습관보다 작고 일상에서 진짜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꾸준히 유지해 가면서 기초 습관들을 쌓아가는 시간들을 보내셔도 좋을 것 같고 매일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가지고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대림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길 소망해봅니다. CTS 뉴스 이가은입니다.